기획사별로 다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, 채령 씨. 네. 기획사별로 좀 춤선이나 이런 것도 춤 스타일 다르지 않아요? 엄청 달라요. JYP가 좀 부드럽지 않나? 아니 JYP는 막 이런 쩍벌 진짜 많고 머리 목 돌리고 이런 게 진짜 많아. SM은? SM은 약간 이렇게 걷는 안무 진짜 많아. 아, 약간 부드러운 워킹 아, 이런 느낌. 그럼 YG는 어떤 스타일? 약간 각자 한 명 한 명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. 아, YG는 약간 프리스타일 댄스 많이 추죠. YG는 푸치 앤섬만 하면 돼요. 풍선도 필요 없고. 네. 힙합이니까. 칼군무 없습니다. 저희. 아, 칼군무 없고. 네. 요즘 방송 끝나고 모이는 거 없죠? 다른 회사 팀. 우리 때는 그렇게 방송 끝나면 모인다? 근데 그때는 제일 좋았던 게 1위 가수 회사에서 술을 샀어요. 이게 너무 좋다. 기획사에서 돌아가면서 샀어. 돌아가면서 사고 막 이러니까. 사실 데뷔한 사람 나온 회사에서 한번 사든가. 그래서 너무 끈끈했던 것 같아. 그때 서로 가수 팀들끼리 너무 끈끈하고 정말 재밌고. 맞아. 근데 제가 요즘에 아이돌 들어봤을 때 2주? 2주 돌고 2주 방송 네, 돌고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. 예전에는 뭐 오빠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 동시에 안 나오게끔 조절을 했었어요. 맞아. 서로 아, 누구 그렇죠.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영화처럼 영화 개봉하는 것처럼 맞아 개봉하는 것처럼 얘네가 먼저 나오고 2주 이후에 니네가 나와 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모두가 잘 되게끔 서로 윈윈 그 옛날에는 이제는 가요 톱텐 같은 거 5주 연속 1위 이런 게 가능했다. 맞아.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순위에 머무는 일이 있었어요. 지금은 나오자마자 1등해야 되잖아. 5주 연속 1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노래가 안 됐잖아. 너무 5주 연속 1위들 해가지고 4위도 못 해봤었어요. 근데 사실 2위가 가장 좋죠. 아니 2위도 못 해봤다니까. 아 그래? 4위도 못 해봤다. 아니 4위도 못 해봤대잖아요. 4위도 못 해봤는데 뭐. 그냥 진짜 4위만 잠깐 했었고요. 네. 4위를 못 해봤어요. 네 진짜 그 4위 아, 그 사위. 아, 왜 이렇게 맑기는 못 알아들어요? 지가 진짜 4등까지 해봤구나. 나 이러고 있었어. 아, 그 사위. 딱 사위를 몇 년 동안 했었죠. 그렇죠. 그거는 내가 5주 이상은 했었죠. 네. 그럼 됐죠. 5주 이상 했어요. 부럽습니다, 윤종신 씨. 그러니까요. 전 사위 자리를 지금 몇 년째 놓치지 않고. 7년째 사위예요. 와, 대단하십니다. 지금 채령 씨,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? 네. 이 얘기를 어떻게 알죠? 저는 그 외국 팬분께 이 드립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. 어떤 드립? 그 외국 팬분께서 이제 막 한국 분들이 드립을 막 이렇게 주접 멘트라고 치는데 주접 멘트라고 치는데 들어보세요. 한 번만 들어보세요. 자, 저한테 영상 통화 팬사인회를 한창 했을 때 너 1위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. 너 2위도 아니야. 그래서 내가 너 4위야. 그래서 내가 왜 4위지? 그랬더니 너 우리 엄마 4위야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접을 잘못 배워가지고. 잘못 배운 거네. 남자한테 해야 하는 주접 멘트를 며느리를 4위야. 아. 너 4위야. 이렇게 했죠. 그러니까 너 나랑 결혼할 거야. 뭐 이런 드립이네. 아, 근데 잘못 표현을 했다는 거구나. 네. 우리 지금 외국인인지 드립으로 간 거야. 우리 방송 30년 차 둘이서 외국인이 치는 드립을 우리가 한 거야, 지금. 아빠보다 형이에요. 맞다. 네. 아빠가 어른처럼 보여요? 아저씨가 어른처럼 보여요? 아, 그래도 어른이시니까. 아, 우리가 하는 드립은 어땠어요, 그래서 지금? 다 듣고 대답도 안 하고? 개드립 치는구나. 아니! 너 체력이 내가 언제 가나 웃긴다. 너 언제 가나 배꼽 잡을 거야. 어? 내 배꼽 할 거야.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은 두 아저씨가 개드립 치고 오늘 전당포 네 배꼽 맡기고 가겠어. 다음에 부모님 와서 찾아가라고 아직까지 배꼽은 없었잖아요. 네? 오늘 맡기고 가면 되잖아. 오늘 맡기고 와야죠.